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요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드럼 특검 관련 소식은요, 한국 언론 어디서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없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그 팍스 뉴스맥스 같은 우파 매체 간의 거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채널은 후원 계좌를 써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 응원하시는 방법은 광고가 나올 때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틀어놔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겁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구독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추천이 됩니다.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 지금 MSNBC 이 화면 제가 캡처한 건데요. MSNBC에서 한 3일 있다가 보도를 했죠. 보도를 하면서 2016년 이 러시아 인베스티게이션에 대해서 어디서 기원이 됐는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드럼 특검이 그 코트 파일링 한 것이 does and does not say,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럼 특검이 말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이 포커스를 다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이 존 드럼은 자 이런 데이터가 트럼프 시대보다 앞선 것이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 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딱 따라 says journalist.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independent journalist입니다. 이 사람 independent journalist, 마르시 윌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패널이 나와 있는데 이 마르시 윌러라고 하는 independent journalist,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말을 해요. independent journalist라니 좀 정체도 불분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아, 존 드럼 이렇게 코트 파일링 했지만 이 리포트 별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전하는 기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존 드럼 리포트 된 거 트럼프 시절 이전 거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 드럼이 이렇게 트럼프 시절이라고 해도 이거 별거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MSNBC에서 이 보도를 하면서요. 단 한 번도 힐러리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힐러리라는 말을. 그래서 그냥 존 드럼 리포트 이 얘기만 계속 할 뿐이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느냐. Whole lot of noise about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크게 일을 만들고 있다. Whole lot of noise about nothing. 근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Durham investigation is in real trouble. Durham 특검 조사는 지금 큰 공경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경에 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Durham 이 리포트가 거의 empty handed로 나왔다. 뭐 나온 게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하게 MSNBC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ndependent journalist가 나와서 MSNBC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일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assumption이에요. assumption. If this were true,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계속.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다급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이제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고 드럼 검사 특검이 콜트 파일링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서류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도를 하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은 항상 전제를 달더라고요. If this were true,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드럼 특검이 콜트 파일링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 리포트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놓고 말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MSNBC가 3일 지나서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아까 보셨죠? 패널 거의 8명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팍스와 뉴스맥스가 한쪽에 있고 나머지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팍스와 뉴스맥스에서는 연일 이제 민주당 공격하고 있습니다. 팍스에서 자 봐라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엉망이 되고 있다. 미국 국기 불태우고
또뭐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동상 끌어내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부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CNN도 일조를 했고 뭐 CNN은 지금 조금 바뀌려고 하는 그런 기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이런 힐러리 드럼 특검의 리포트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은 아시는 것처럼 자 트럼프와 팍스가 스피닝 업 페이크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To distract from his real one. 진짜 트럼프가 스캔들이 많기 때문에 팍스와 트럼프가 이걸 감추기 위해서 페이크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페이크 스캔들 아니죠? 조런 특검이 코트 파일링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참 놀랍긴 한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조런 리포트를 페이크 스캔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팍스에서 또 다시 힐러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오하이오 컨그레스맨, 오하이오 의원이죠. 이분도 나와가지고 도대체 지금 힐러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럼 특검이 코트 파일링한 내용을 가지고 페이크 스캔들이라니. 힐러리 클린턴이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아주 매섭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럼 리포트는 제이크 설리번,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at heart of scandal, 이 스캔들의 중심에 놓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이 클린턴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당시에 2016년에 TV에 나와서 계속 러시아 뱅크, 알파뱅크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사이에 아주 은밀한 서버 링크까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후보죠. 러시아의 스파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번 pushed Russia Gate narrative in 2016.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아시죠? 스토리라는 뜻이잖아요. 러시아 게이트 스토리를 계속 푸시했던 사람이 제이크 설리번이다. 그래서 짐 조던 의원 같은 분은 나와가지고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를 맡고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니고시에이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짐 조던 의원은 이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사퇴해야 된다. 왜? 이렇게 지금 드럼 특검에서 나온 러시아 게이트 내러티브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만들어낸 거였는데 이걸 푸시하고 마케팅한 사람이 제이크 설리번 아니냐.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 조던 의원입니다. 팍스에서는 클린턴 반응 크게 다루고 있죠. 클린턴은 자, 트럼프와 팍스 뉴스가 desperately spinning fake scandal, 가짜 스캔들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전쟁입니다. 지금 미디어 전쟁 붙었습니다. 자, NBC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NBC. 케빈 콜리어, 사이버 시큐리티 리포터 이 사람이 나와서요. 또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런 스캔들이 있다고 이제 드럼 특검 얘기를 쫙 자세히 해 줍니다. 이런 콜드 파일링 된 내용을 자, 힐러리 캠프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찰했고 트럼프 타워 트럼프의 아파트 사찰했고 이제 백악관도 대통령이 된 후에 사찰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쫙 하면서요. Special Counsel이 Tech Executive used White House Computer to dig up dirt on former president. 전직 대통령의 흠을 파헤치기 위해서 백악관 컴퓨터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Used, 사용했다라고 하죠. 실제로는 사찰이죠. 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어를 아주 순화해서 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If this were true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아니 사실이잖아. 도럼 특검이 법원에다가 파일링했는데 특검이 파일링한 법원 서류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 힐러리 over spying allegation 스파이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힐러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 힐러리의 의혹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NBC입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돈으로 회사를 사서 트럼프를 사찰했다, 스파잉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하면서 팍스에서 보도한 걸또 보여주고 그래서 아주 아주 흥미롭습니다. 팍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또 보여주면서 팍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팍스가 말하는 게 걔들이 잘못 아는 거야. 내지는 걔들이 과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게 힐러리 클린턴의 트위터.
트럼프와 팍스가 페이크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페이크 스캔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의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이제 팍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팍스가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힐러리 캠프에 있었던 잘못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동급으로 놓고 의혹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라는 게 그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자세히 보도를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있었다. 화이트 하우스 그리고 트럼프 온 빌딩스 인 뉴욕 뭐 이런 데서 사찰했다. 스파잉 했다라는 것은 이 보고서는 보여주더라고요. 보고서 보여주면서 트럼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지금 보면 투데이, NBC 투데이 쇼에서도 이거 보도를 했고요. 이제 점차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왔던 란 존슨 의원 인터뷰 이런 것도 NBC에서 보여주면서 자, 란 존슨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 특검 내용에 있는 문제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PBS 뉴스 아워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PBS 뉴스 아워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PBS 뉴스 아워에서 자, 샨 헤너티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고 터커 칼슨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고 하면서 팍스 너무 오바야 오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PBS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바마 시절로 거슬러 가는 건데 라는 얘기도 하면서 트럼프 시대의 백악관이 아니고 그 전이야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